한국이 스피드로 코로나를 이겨낸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 궁금해지는데요. 최근 해외 유명 커뮤니티에 한국의 사진 한 장이 게시되면서 전 세계 네티즌에 큰 반응이 있었습니다. 영미권 유저 및 전 세계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유명 커뮤니티인 레딧에 한국 MBC 방송국에서 옥상에서 스튜디오를 만들어 촬영을 한다며 왜 그래픽으로 하지 않고 저렇게 하는가에 대해서 열띤 토론이 벌어졌고 무려 1200개 이상의 답변이 달리면서 궁금증을 자아내기도 했는데요. 본 사진은 지난 2019년에 하노이 회담 때 MBC에서 방송국 옥상에 스튜디오를 마련 후 촬영한 겁니다. 그럼 왜 한국에서 저런 위험천만해 보이는 옥상에서 스튜디오를 촬영했냐는 궁금증이 레딧에서 뿐만이 아니라 이 사진을 보는 사람들도 궁금해지는데요. 우선 이곳은 하노이라는 것입니다. 2019년 2월 하노이 국무회담은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싱가포르 정상회담에 이어 2차로 만나는 세계 회담이었고 한국도 이 회담의 결과에 적지 않은 영향을 받는 상태이기도 했으므로 한국의 방송사들은 최대한 현장감을 살리는 게 우선이기에 위험하지만 건물 옥상이라는 다소 무리한 장소를 택했고 생생하게 하노이 시내의 모습을 그대로 전해줬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방송을 전하는 앵커들이 직접 하노이에 가서 현장의 분위기를 느끼며 방송한다는 것을 강조해서 다른 방송사들과는 차별을 두겠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이와 같은 스튜디오는 MBC만 그렇게 마련한 게 아니라 KBS, JTBC, 채널A, 연합뉴스TV 등도 같은 방식으로 스튜디오를 마련해 경쟁적으로 방송을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과정 가운데 실제 하노이에 있던 많은 방송국 관계자들은 이러한 촬영 방식에 대해서 한국의 방식이 창의적인 것에 대해 놀라움을 표했고 한국이 아닌 하노이에까지 와서 이렇게 작업을 하고 촬영하는 전문성과 신속하게 스튜디오를 세워서 보도를 해내는 속도감에 감탄했다고 전해집니다. 한 네티즌은 그린스크린을 이용하지 않고 현장감을 위해 저렇게 사용하는 방식이 있긴 하다면서 그런데 저렇게 한국처럼 방송국이 죄다 몰려와서 빠른 속도로 스튜디오를 만드는 건 불가능해 라고 댓글을 달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은 어쨌든 상황이 닥치면 어떻게든 해낸다는 말도 나옵니다. 스위스의 한 네티즌은 이런 방식은 스위스에서도 딱 한 군데가 저렇게 방송을 하고 있는데 그들은 날씨를 실감나게 표현하기 위해서 옥상에 스튜디오를 마련해서 번개가 쳐도 방송한다며 다만 한국같이 일회용으로 저렇게 멋진 스튜디오를 차려내는 건 그들이 전문가이기 때문이라고 답했습니다. 한 네티즌은 한국의 흔적은 전 세계에서 찾기 쉽다며 그들은 IT 기술이 좋고 속도가 매우 빠르다고 했습니다. 당시 하노이에서는 현장감을 살려서 촬영하기에 좋은 장소를 마련하기가 어려웠다고 합니다. 여기서 좋은 장소란 현장감을 최대한 살리면서도 방송 촬영이 용이한 장소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배경의 분위기가 하노이를 제대로 담아낸 것은 시청률과 직결되기 때문에 중요한 요소입니다. 열악한 베트남의 제작 환경에 한국 방송국들은 사다리차나 각종 장비를 이용해 스튜디오 제작에 나섰고 다른 나라에 비해서 상당히 뛰어난 뉴스를 제작해 내보낼 수 있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김 위원장의 모습을 포착하기 위해서 베트남 통닭역 근처 고층 빌딩에 포진하여 고육지책으로 옥상 등을 빌리는 아이디어도 생각해낸 한국의 방송사들을 보며 베트남 언론에서 감탄을 자아내기도 했습니다. 한국보다 늦게 도착했거나 한국과 같은 작업을 아예 엄두도 내지 못했던 나라들은 어쩔 수 없이 카페를 빌리거나 더욱 열악한 장소를 빌려 방송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베트남 언론은 한국의 이러한 움직임을 보며 한국은 매우 빠르고 독창적이라고 감탄했습니다. 영국 BBC의 한 기자는 한국이 빨리 처리하는 건 비단 베트남만의 일이 아니라고 지적하면서 과거 자신의 서울 특파원 시절을 추억했는데요. 그는 한국의 빠름은 대충이 아닌 특별함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보통 외국은 물론 한국에서조차 한국은 빨리빨리인 대신에 대충한다는 의미를 집어넣고는 했는데 이제 한국은 빠르면서도 매우 정확하게 바뀐 대단한 문화를 가졌다고 지적한 것입니다. 자신이 서울 식당에서 초시계를 놓고 주문을 했는데 뼈 해장국이 나오기까지 1분 30초가 걸렸으며 다른 반찬까지 나오는데 2분 20초가 걸렸다면서 보너스는 팁까지 없다는 점이라고 감탄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은 인터넷만 빠른 게 아니라 결혼식마저 3시간 안에 초고속으로 끝내는 국가라고 하면서 이는 한국의 배달의 문화를 만들어내기도 했다고 말합니다. 한국에서는 배달 앱이 그 어느 나라보다 활성화되어 있기도 하며 최근에는 배달을 누가 빨리 하는지 경쟁을 하느라 오토바이 운전자들은 신호를 무시하기도 한다면서 한국 특유의 빨리빨리 문화는 갈수록 진화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한국의 이러한 빠름은 또한 각종 트렌드를 리드해 전 세계 회사들이 가장 좋아하는 브랜드를 시험하는 장소로도 유명한데요. 전 세계 수많은 영화들이 한국에서 가장 먼저 개봉해서 성공 여부를 판단하곤 합니다. 한국의 네티즌들은 순식간에 정보를 공유해서 이 영화가 재밌는지 알아내며 소문을 냅니다. 따라서 전 세계 유명 브랜드들은 한국 시장을 성공의 바로미터로 삼았는데 이것이 한국의 말도 안 되는 스피드 때문이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한국 문화의 강력한 힘이라는 것이죠.
한국은 트렌드에 매우 빠르다는 것입니다. 손가락을 빠르게 사용할 수 있는 한국인들은 모바일 기계를 다루는 데 있어 매우 스피드해서 전 세계의 누구보다 유행이나 이슈에 대해서 민감한 편이라고 전해집니다. 실제 2010년 미국에서 있었던 LG의 문자 보내기 대회에서 우승한 것은 한국인들이 온갖 정보를 단시간에 찾아내 빠르게 적용해서 미래형 인간들이라는 소리를 듣습니다. 이번 아베 총리 사퇴할 때에도 관련 라이브 방송의 채팅창에서도 일본인들이 대화를 주고받고 있었는데 갑자기 한국인들이 총리가 입장하는 시간에 맞춰서 입장해 채팅을 하기 시작하면서 아베 총리의 마지막을 같이 배웅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일본인들은 당황하면서 여기에 왜 한국인이 나타나고 있지라며 한국인이 아베 총리 퇴임하는 방송에 찾아왔다며 놀라움을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1967년 자원봉사자로 서울에 왔던 게리 래퍼는 한국인들은 서울로 빠르게 몰려들고 있다면서 이러한 속도로 경제발전을 이룬 그들은 매년 수출을 30% 이상 증가시키고 있다고 회상하며 빠른 산업화를 이루고 달성해낸 것은 다름 아닌 한국 국민 자신들의 근면함이라고 말했습니다. 빠른 것뿐만 아니라 뭐든 간에 열심히 해서 해치우는 국민성 때문에 한국이 여기까지 왔다는 것입니다. 한국이 뭐든 빨리 짓는다는 것은 말레이시아의 자존심인 페트로나스 타워 1화를 들 수가 있는데요. 삼성중공업은 쌍둥이 빌딩의 한쪽을 맡아서 일본보다 늦게 착공해 그들보다 더 빨리 공사기간을 끝내기도 했습니다. 한국이 이런 것은 조상 때부터 원래 그런 유전자가 있나 본데요. 과거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록된 수원성은 원래 예정보다 7년이나 빨리 완공되었고 지금까지도 우수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번 팬데믹 사태도 결국 한국이 스피드로 코로나를 잡아낸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한국은 코로나 초반에 대학생 개인이 앱을 개발해서 코로나 동선 추적에 도움을 주기도 했습니다. 한국인들은 이 앱을 즉시 다운받았고 자신이 위험한 곳에 가지 않도록 조치를 취했습니다. 반면 일본에서는 코로나 앱이 등장하기는 했는데 그것도 7월쯤에 나왔고 일본 스마트폰 사용자 중에 1%도 제대로 다운받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아날로그 사회라도 한국과 차이가 너무 큰 것이죠. 독일의 유명 마커스 란츠쇼에서는 한국의 코로나 대응 중에 IT 부분은 도저히 따라갈 수가 없다면서 개인정보보호법이 문제가 된다고 하지만 코로나를 디지털로 통제하고 있는 유일한 나라라고 하면서 한국의 스피드와 전문성에 감탄한 바 있습니다. 물론 지금 한국은 그 어느 때보다 코로나가 위중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예상치 못한 집단 감염이 일어나고 이것은 한국 사회에 큰 위협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한국의 질병본부는 3단계를 최대한 늦추며 2.5단계까지 격상하며 발빠르게 대응 중입니다. 일각에서는 이마저도 정부가 늦게 대응한다고는 하지만 경제를 개방하면서 이렇게 전체를 디지털로 통제하는 경우는 매우 찾아보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코로나는 도시 전체를 폐쇄하지 않는 한 통제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인들의 민첩함과 성실한 자세를 통해서 주변을 독려하면서 이번에 일어난 역대급 상황을 역시 수습할 것으로 관측됩니다. 독일의 부총리는 한국의 역학 모델이 가장 효율적이며 독일이 본받는 대상으로 한국을 거론했다면 제대로 본 것이라고 한국을 칭찬한 바 있습니다. 다만 방역당국의 역학조사가 한계에 다다른다며 국민들에게 협조를 구했던 정은경 본부장의 말을 새겨 사회적 거리 두기에 최대한 협조해야 이 사태를 좀 더 빠르게 진정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트래블튜브 여들이 철수를 서두르고 있다. 베트남 보건부는 8일 코로나19에 5명이 새로 감염돼 누적 확진자가 789명으로 늘었고 이 가운데 10명이 목숨을 잃었다고 밝혔다. 이날 신규 확진자 가운데 3명은 다낭 인근 꽝화이성과 베트남 북부 하노이시에 사는 현지인으로 최근 다낭을 다녀온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따라 지난달 25일 이후 다낭발 국내 감염 확산으로 베트남 14개 지방에서 333명이 확진 판정을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235명이 다낭에서 발생했다. 지난달 28일부터 사실상 봉쇄된 다낭에서 이처럼 확진자가 속출하자 현지 한국 교민들이 앞다퉈 철수를 준비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낭항인회는 13일과 18일로 예정된 다낭발 인천행 진해오와 에어 서울 전세기로 다낭에 거주하는 교민 260에서 280명이 귀국할 것으로 추산된다고 밝혔다. 현지에 남아있는 교민 600여 명 가운데 절반가량을 차지한다. 한 교민은 도시가 봉쇄돼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코로나19 확진자가 계속 나오는 데다 현지 의술이 좋은 것도 아니어서 교민들이 불안해하고 있다면서 거의 멘붕 상태라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그는 또 단기간에 이번 사태가 끝날 것 같지 않아 식당이나 관광업에 종사하며 은근히 버티던 교민도 거의 다 귀국하는 분위기라며 현지 기반이 탄탄한 교민이나 주재원만 어쩔 수 없이 남을 것 같다고 밝혔다.
다낭은 한국 관광객이 연간 100만 명 이상 찾던 곳이어서 한때 크고 작은 한국 여행사가 100개가 넘었고 관련 업종에 종사하는 우리나라 교민도 6천에서 7천 명으로 추산됐다. 그러나 베트남 정부가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지난 2월 29일부터 한국인에 대한 무비자 입국을 임시 중단하고 3월 22일부터 외국인 입국을 금지하면서 관광업이 직격탄을 맞았다. 한국인 관광객을 상대로 하던 대형 식당과 마사지숍, 주점, 카페, 선물 가게, 숙박시설이 줄줄이 문을 닫아 교민 수가 전성기 때와 비교해 이미 10분의 1 이하로 줄었다. 한편 9에서 10일 베트남 전역에서 고등학교 3학년 학생과 재수생 등 90만여 명이 치르는 고교 졸업시험을 앞두고 8일 고사장별로 예비 소집이 이루어져 당국이 코로나19 감염 확산에 온 힘을 기울이고 있다. 다낭시와 인근 꽝남성에서는 시험을 무기한 연기했고 지방정부별로 확진자와 직간접촉으로 접촉했거나 기침 등 증상이 있는 수험생의 시험을 연기하거나 별도 장소에서 시험을 치르도록 했다. 중국 전문가 8명, 전세 열차로 베트남 입국. 특별은행은 3일 중국 접경지역인 랑손성 동당 기차역에서 목요일 꽝하이성 둥곡산업지대로 이동했다. 붕이 국경문을 통해 베트남에 입국한 뒤 중국은행은 버스를 타고 동당역으로 이동했다. 3대의 승객 열차는 멈추지 않고 꽝하이성까지 직행했다고 단언했다. 코비드-19 예방 프로토콜에 따르면 각 차량은 음식을 받는 것을 제외하고 여행 내내 잠겨 있었고 탑승한 2명의 직원은 보호복을 입고 있었다. 역에 도착한 모든 중국인은 버스를 타고 14일 동안 격리 수용소로 이동하기 전에 보호복을 입어야 했다. 수송에 참여한 모든 직원들도 의무적인 검역 절차를 밟게 된다. 수송 차량은 꽝하이 질병관리본부의 감시하에 소독되었다. 랑선에서 기차를 타고 둥곡산업지대로 이동할 수 있도록 허가받은 중국 노동자와 전문가는 무려 1,000명에 이른다. 지난 6월 12일 중국인 137명이 도착했다. 사회노동보훈부 자료에 따르면 베트남에는 33,770명의 허가된 중국인 노동자가 있다. 이 중 15,000명이 현재 취업 중이다. 이들 노동자의 절반 이상이 지난 1월 설을 맞아 중국으로 돌아갔는데 이들은 대유행으로 꼼짝 못하고 있다. 베트남은 지난달 22일부터 외국 국적자의 입국을 금지하고 25일부터 국제선 운항을 중단했다. 응웬 수완 훅 총리는 6월 6일 정부 회의에서 탈북자들에게 전문가, 투자자, 기업 경영자, 고도로 숙련된 노동자들은 의무적인 격리에 따라 업무 재개를 위해 베트남에 입국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높은 실업률 경제의 어두운 측면. 호치민 국세청은 신규 폐업한 1만 9천여 개 사업장 가운데 식품, 도소매업 등 서비스업 업종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그러나 산업단지도 실업의 물결은 예외가 아니다. 호치민시 번영의 상징으로 꼽히는 벤탄시장은 올해 50%가 넘는 노점이 문을 닫아야 하는 등 침울한 분위기이다. 국제선 운항이 금지되면서 주요 고객인 외국인 방문객은 한 명도 없었다. 한국인 거주자가 많은 품위운 도시 지역도 많은 상점들이 문을 닫고 상점 주인은 집주인에게 돌려주면서 한산해졌다. 도매상, 레스토랑, 식당, 호텔, 미용실 등이 즐비한 번화한 지역이었다. 하지만 지금은 한국 여행자가 언제 돌아올지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가게들이 문을 닫지는 않았다. 패션숍, FB숍, 숙박, 여행사 업종은 영업을 중단했다. 유엠이 조사에 따르면 레스토랑과 식당은 매일 시장에 등장하는 브랜드가 늘어나면서 가장 치열한 경쟁이 예상된다. 하지만 올해 들어 현재까지 식당 수가 16%나 줄어든 것은 브랜드가 많이 문을 닫은 탓도 있다. 호치민 국세청은 H1에서 1만 9천 개의 사업장이 영업을 중단했다고 보고했다. 이 가운데 3,491개 업소가 해산되고 7,193개 업소가 영업정지, 3,397개 업소가 등록된 주소지를 떠났다. 이들은 대부분 전체 사업체의 98% 이상을 차지하는 개인 사업자와 3에서 9년간 운영해온 사업자로 51.6%를 차지한다. 도소매업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며 제조업, 건설업, 부동산업 순이었다.
한편 산업부는 지난해 H1의 숙박, 음식 서비스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18.1% 감소한 반면 지난해는 전년 대비 10.2% 증가했다고 밝혔다. 1년의 사업장의 폐쇄는 통계청의 실업률 보고서에 반영될 수 있다. 실업률은 H1에서 2.26%로 2019년의 1.99%보다 높았다. 특히 2분기 도시지역 근로자의 실업률은 4.46%로 10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베트남, COVID-19 검사를 위해 혈액 검사 테스트 사용을 승인. 베트남에서 2012년부터 사용된 실시간 중합효소 연쇄 반응 시험이다. 하노이에 있는 국립대병원의 응웬피엣 능소장은 이 테스트가 RT-PCR과 유사하며 COVID-19와 결핵 모두에 대해 정확한 결과를 제공하며 상당히 자동화될 수 있다고 말했다. 결과는 35분에서 45분 사이에 나올 수 있다고 그는 말했다. 다른 한편으로 빠른 검사는 신체에 충분한 항체가 있는 적절한 시기에 이루어져야 정확한 결과를 얻을 수 있다고 그는 덧붙였다. 베트남은 현재 RT-PCR과 COVID-19 심사용 고속 테스트를 모두 사용하고 있다. 베트남은 28개 연구소에 약 200대의 진엑스 퍼트 시험기를 보유하고 있다. 현재 COVID-19 핫스팟인 다낭은 3개가 있지만 필요하다면 하노이에서 더 많이 공급이 될 수 있다. 국립대병원은 15일까지 스웨덴에서 진엑스 퍼트 테스트 키트 1만 6천개를 조달할 예정이다. 다낭, 하노이, 호주민과 광남, 탄화, 당락 등에 우선 보급한다. 모든 지역의 의료진이 이 테스트를 수행하도록 훈련을 받았다. 하노이는 7월 8일 이후 다낭에서 돌아온 8만 8천 명 이상의 사람을 검사한 후 이번 주초 COVID-19 신속